안녕하세요. 평부동입니다. 오늘은 이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저희 집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하고 지금 사용한 지 이제 거의 두 달이 가까워지는데 쓸만한지 이제 그거를 얘기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이 웃긴 게 이 플스5랑 엑스박스를 사가지고 플스5에다가는 새로운 게임들을 계속 사고 뭐냐 액세서리들도 사고 그래서 돈이 계속 더 들어갔어요. 근데 진짜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가성비 좋다는 그게 딱 맞는 게 엑스박스는 내가 지금까지 뭐냐 이걸 사용을 하면서 돈을 한 푼도 안 썼어요. 그냥 여기 그 게임 패스에서 나온 게임들만 그냥 했어요. 왜냐면 어차피 지금 뭐냐 플스가 더 그 지금 더 이쁘게 나오니까 이제 그 뭐 다른 게임들도 다 이제 엑스박스용으로 안 사고 플스용으로 이제 사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건 말 그대로 가성비 좋은 기계가 돼버린 거 나한테. 이게 돈 한 푼도 안 들면서 뭐 최신 게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뭐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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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말하다가 완전 다 맞아버렸네. 아. 근데 진짜 내 본 그 오락을 놀아본 결 이게 오락기 두 개를 다 놀아본 결과 플스는 돈 잡아먹는 기계고 왜냐면 꾸준히 오락을 사주는 것 오락도 사주고 또 뭐냐 꾸준히 그 뭐냐 액세서리도 사줘야 돼요. 그거에 맞춰서. 근데 플스는 아니 엑스박스는 그럴 필요가 없다. 플스에도 플스 플러스 해가지고 뭐 한 달에 몇 개씩 이렇게 껴주는 게 있는데 아 이 게임 패스랑은 비교가 안 되지. 이거 예전에 엑스박스 1에서 놀던 이거 롬인데 나 이거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하는지 모르겠어. 나 이거 뭐냐 CD도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. 근데 게임 패스로 딱 해가지고 그냥 다운 받아가지고 아 진짜 가성비 하나로는 진짜 엑스박스가 최고인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엑스박스를 사용을 하면서 하나 약간 후회를 하는 게 내가 이 엘리트 2 컨트롤러가 있었는데 이거를 지인한테 넘겼어요. 내가 괜한 짓을 한 것 같아요. 왜냐면 난 이게 엑스박스 지금 시리즈 X 컨트롤러고 이게 엑스박스 1 컨트롤러인데 이걸 보면 살짝 작아졌어요. 이제 이 신형이. 그래서 장시간 놀면 손이 아파. 손이 땡겨. 아, 막 그래가지고 좀 기분 나쁜. 그래서 이렇게 놀다가 깨야 돼. 갑자기 쓸 수는 없어. 이렇게 할 때가 있대가 이렇게. 아, 이 말이 돼? 이 컨트롤 그 뭐지 디패드 갖고 놀지? 이 아, 어쨌든 이 참 아, 진짜 난 이 엘리트 컨트롤러 2 하나 또 사야 되나 봐요. 이 손이 아파. 이 게임을 하면서 불쾌하게 하면 안 되잖아. 근데 이게 내가 알아보니까 이게 몇 미리가 작아진 관계로 손을 아프게 해. 심지어 그 해외 그 아티클도 있더라고요. 네. 만약에 찾을 수 있으면 그 밑에다 링크 걸어 놓을게요. 근데 이 진짜 이거 이 뭐냐 이거 듀얼센스랑
너무 차이나. 이거는 명품이고, 이거는 이건 그냥 대강 만드는 거고. 오케이, 이건 쓰레기야. 컨트롤러만 봐서는 이건 쓰레기야. 엑스박스를 제대로 손아프게 놀고 싶으면 그걸 써야 돼. 그 뭐냐, 엘리트 2 컨트롤러 써야 돼. 아, 또 사야 돼. 아씨, 와이프한테 혼나겠군. 어쨌든 결론은 내가 쭉 써본 결과 진짜 돈한푼안 들이고 손 아픈 거 빼고 놀고 싶으면 진짜 엑스박스 시리즈 X 최고 값, 진짜 값. 뭐그 뭐냐 정액제로 사면 월 4만 원이면 2년만 부으면 엑스박스 시리즈 X도 주고 게임 패스에 있는 모든 거다 활용할 수 있고 뭐월 4만 원 정도면 괜찮잖아. 넷플릭스 같은 스타일로 지금 쫙 나가는 거니까. 어쨌든 이거는 내가 놀아본 결과 진짜 유부남들, 특히 돈 쪼달리는 그 용돈 받는 유부남들, 아 적극 추천해, 적극 추천. 왜냐, 이거 지금은 플스한테 지금 그래픽이 밀려도 1년 내지 2년 후에 이제 개발자들이 엑스박스 그 플랫폼 그 적응이 되면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월등한 그 그래픽과 성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뭐 1, 2년 후회를 위한 투자도 괜찮은 거고. 어쨌든 이건 훌륭한 기계, 훌륭한 기계. 플스가 더 재밌긴 하지만 참 훌륭한 기계야. 그러면 나는 이거 다 좀, 이거 또 해야 돼 이거. 그러니까 다음에 봐요. 바이.